예초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보호장구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보호장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예초 작업을 할 때 이 보호장구를 많이 쓰고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. 그런데 지금도 옆에 있는 이 고글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 고글 같은 경우는 망이 있는 반면에 이 고글 같은 경우는 유리로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글, 이 흰 고글 이것이 더 오른쪽에 있는 금전 고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그 튀금벌이 같은 경우 자그마한 것들이 눈에 띄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다고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것을 착용하게 되면 그 이 앞부분에 성애가 많이 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시려면 고글 이 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것과 이 고글과 이 보호망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 앞 가리개입니다. 그래서 이 앞 가리개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사용하셔야지만이 앞부분 다리 부분을 다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하실 때는 제가 이 착용하고 있는 이 장화를 반드시 신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이 앞치마를 이용을 해서 앞부분에 튀는 풀들을 막습니다. 저는 이것을 사용한 지가 거의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것은 예전에 어머니께서 나무를 뜯고 할 때 사용했던 그 앞치마입니다. 이것을 이렇게 길게 내려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풀들이 여기에 튀지 않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릎 보호대를 이렇게 찹니다. 이거 차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것을 안쪽으로 찹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깥쪽으로 해서 찰 수도 있겠지만 안쪽으로 차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찹니다. 자, 이렇게 앞치마를 착용을 합니다. 이렇게